오른쪽 뒤로 돌려치기면 좀 밀고 들어가면서 깊숙하게 막혀야 됩니다. 네. 평범한 공인 것처럼 간단하게 처리하네요. 저렇게 코너에 수구를 깊숙하게 넣기가 쉽지 않았거든요. 예. 네. 보기엔 편해 보이는데 저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잘 해냈습니다. 지금도 치자마자 몸을 쓰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. 오늘 와. 오. 여기가 살짝 고비였던 게 오늘 옆 돌리기가 자꾸 길거나 짧거나 살짝 빠졌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지금 분위기를 좋게 타고 있다가 또 그렇게 빠진다? 아, 그러면 내상을 입죠. 그렇죠. 지금 빠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뒷공이 또 뱅크샷이 또 뜨는 거였거든요. 네. 앞서 달아난 응우엔 선수를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. 아, 포지션이 정말 몸에 밴 듯한. 아, 너무 잘 치네요. 네. 3 쿠션계의 살아있는 전설 사이그너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참 감사한 일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다시 한번 왼손으로. 자, 내공이 먼저. 아, 왼손 스트로크이. 네. 제 오른손 스트로크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. 왼손으로 친 기간만 해도 꽤 되지 않을까요? 사이그너 선수 정도면. 그래도 제가 좀 더 오래 쳤을 것 같은데. 네. 아, 왼손을 뭐 처음부터 사용을 했으면 저보다 오래됐겠네요. 아, 왼손 스트로크이 너무 깔끔합니다. 배우고 싶네요, 좀. 12대12 어느새 동점까지 따라붙었고 두 선수 다 석점씩 남겨놓고 있습니다. 뒤로 넘어갔는데 자, 이거는 설마... 아, 코너의 신비. 지금은 사이그너 선수가 샷을 할 때 네. 약간 업샷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터치가 들어갔거든요. 자, 저렇게 네, 치고 나서 약간 비트는 또 그런 습관이 있어요. 아, 사이그너 선수가 이게 습관이었군요. 네. 뭐 이 공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한 네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네. 아, 더 뼈 아픈 거는 이 공을 줬다. 네, 이 공을 줬다는 게. 오, 자, 이거 득점하여서 뱅크샷을 직접 만들었어요. 두 점 남겨놓고 있는데. 아. 자. 자, 지금 출발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치는 게 좋죠. 네. 절대 모자라지는 않죠. 네. 망설임 없이 보냈습니다. 들어와서 자, 이렇게 베트남의 응우엔 후엔투엉민 선수가 3쿠션의 레전드 세미 사이그너 선수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1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 중복 선수 전략 성공했네요. 전략 성공입니다. 예. 이런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죠. 네. 사이그너 선수가 7이닝에 5점을 치고 공 하나를 놓친 게 네, 뒤돌려치기 괜찮은 배치에서 네. 그게 코너에 깊숙이도 박히면서 상대방에게 너무 편한 공을 줬네요.